드디어 이분이 오셨습니다.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직 방송에서 저와 함께 여러 차례 합을 맞췄던 우리 이효석 팀장님.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 좀 자주 좀 와주시면 좋겠는데. 네. 워낙 바쁘시니까. 아닙니다, 네요. 그래서 이 팀장님 계신 막 클럽하우스도 이제 쫓아가고 참 뭐 별일 다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이효석 팀장님과 함께 오늘 저녁 시간 여러분께 한번 선물 드린 느낌으로 갈 텐데, 일단 오늘 제가 대략적인 뭐 내용들을 살짝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 투자하는 법, 보이지 않는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건가, 아마 이 얘기를 조금 해주실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연준의 바뀐 역할,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실 것 같아서, 네네. 오늘 팀장님께 한번 또 큰 가르침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들이 바로, 맞죠? 네네, 바로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바로 네, 가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네, 네. 또 칠판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네, 네. 혹시 오디오로 듣는 분들은요, 가능하면 오늘만큼은 조금 유튜브, 그러니까 화면으로 함께 즐겨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효석 팀장님. 저희 그 SK증권에서 얼마 전에 그 이제 하반기 전망을 했고요. 네. 그 전망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네. 좀 말씀을 먼저 드린 다음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또 드려볼 텐데, 네.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부양책이 계속될 것 같아서 네. 주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실제로 정프로님도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진짜 그래요. 네. 그렇죠.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맞아요. 올라요. 연준이 어떻게든 뭘 하니까. 하겠지 하면서 네. 이제 오른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게 맞나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맞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도 한 10여 년 동안 네. 이 이제 금융시장에 있으면서 네.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그렇지. 이게 경제 지표 안 좋으면 주가 오른 게 오르지. 이렇게 생각을 같아요. 했었고. 네. 계속 그래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게 맞나요? 그렇게 돼도 되나요? 아, 이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돼도 되나요? 그렇게 갈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는 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나요라는 질문은 네.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네.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갔다라는 거는 그냥 네네네. 찍는 거고 네. 잠깐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맞나? 이 질문은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맞는 건가? 경제 지표가 안 좋고 뭐 힘들다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자산 가격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경제 지표 안 좋을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주식 사고 이게 뭐지? 뭔 좀 이상하다 느낌이. 근데 10년 내내 그랬단 말이에요. 2008년 이후로 네. 경제 지표가 안 좋을 때마다 사람들이 와 이제 연준이 뭐 할 거다, 연준이 뭐 할 거다 하면서 네.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질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자산 가격 상승이 질병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산 가격만 상승하는 게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거지만 네.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마치 질병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내 게 다 사라지고 깎여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만 올라가고 나는 뭐야 이러면 뭐 벼락거지 네, 얘기도 네, 많이 네. 하시고 이렇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니 내려가는 건 또 싫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좋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반복이 되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네.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컵인데요. 네. 이 컵의 크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요거는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입니다. 네. 미국은 3%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이제 잠재 성장률입니다. 이제 잠재 네. 성장률이라는 개념을 다시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안 와야 돼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최대한 한번 성장해봐. 그럼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나? 이거 이상으로 성장하면 인플레가 오는 거야. 근데 이 이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가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디 한번 성장해봐. 얼만큼 성장하나?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니, 성장에는 인플레가 당연히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위협적인 인플레이션. 혹은 뭐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준도 다 다를 텐데 네네. 이것보다 이상 되면 과열이다 이런 얘기죠. 과열이다. 그 기준 잠재 성장률 네.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달할 수 있는 네. 최대한의 성장률. 그걸 이제 잠재 성장률을 향하는군요. 그러면 요게 이제 물을 따랐거든요. 네. 요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진짜 실제 성장률인 거예요. 아, 컵의 크기는 잠재 성장률, 그 안에 있는 물은 높이는 잠재 성장률, 네. 요거는 컵은 실제 성장률이에요. 실제 성장률. 근데 이게 실제 성장률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요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디플레이션 갭, 뭐 GDP 갭. 원래는 이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네네네. 성장 못 하고 있네. 네. 좀 더 성장해도 되겠다. 컵 높이가 7cm인데 물은 4cm밖에 없으면 3cm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아, 좋습니다. 네. 7cm, 4cm 좋습니다. 여기 3cm. 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네. 물을 부을 수 있어요. 더 물을 부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물에 해당되는 게 이제 유동성이 되는 거죠. 네. 아, 연준이 돈을 더 쓸 수 있겠네. 아, 유동성 리퀴드 물. 리퀴디티. 아, 그러니까 아, 돈 더 뿌리자. 네. 돈 더 뿌리고 금리 더 낮게 유지하고 오랫동안 해보자. 왜냐면 아니 어차피 잠재 성장률 이만큼인데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물을 뿌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안 좋을 때 주가가 오른 이유는 뭐냐? 야 이거 다 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만큼 남았다. 돈 더 풀겠다. 빈칸 채우자. 가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지표가 다 차 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다 온 줄 알았는데 좀 남았대. 네. 더 푼데 가자. 이게 계속 반복된 거거든요. 지금까지. 네. 또 이거 잠재 성장률, 실제 성장률 얘기하지 말고 네. 요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실업률이 개념으로 해보면은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실업률이요? 실업률이라는 개념으로 하면은 네. 나이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나이로. 나이로? 약간 좀 나이로. 나이로? 이게 나이로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네. 인플레가 오지 않아야 돼. 똑같이 네. 인플레가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업률을 제일 많이 낮춰봐. 그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나? 예를 들어서 5%라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 5%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이상 내려가면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안 돼. 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거꾸로 그려야 되긴 할 텐데, 네. 요거는 뭐가 되냐면 실제 실업률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될 텐데. 네. 자, 5%까지 낮춰도 되는데, 얘가 예를 들어 7%예요. 네. 그럼 2% 남았네. 아직도 더 갈 수 있겠네. 그렇죠. 요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보통 슬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슬랙? 영어로는. 네. 좀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실업률 좀 더 해도 돼. 왜냐면 5%까지는 가면은 인플레이션이 올 텐데, 네. 그 전에는 괜찮아. 요런 거죠. 그럼 이제 유동성처럼 뭔가 일 업자리 없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뭘 시켜주는 걸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유동성을 계속 부으면서 실업률이 낮아질 때까지 계속 부을 수 있다. 그래서 돈 부으면 실업률 낮아지니까. 그렇죠. 실업률이 네. 낮아질 수 있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5%인데 8%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야 3%만큼 더 해도 되겠다. 돈 더 붙자. 주가 가고 이런 네.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 네. 제가 그림을 그려왔거든요. 네. 이게 한번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경제 지표가 부진해야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이 컵에 물이 잠재 성장률만큼 안 차서 네. 물을 부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 갭이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또 생겼네. 경제 지표 안 좋으면 야 이게 더 커졌네. 돈 더 벌 수 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 다음 네. 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그림이 네. 이제 나이로라는 개념입니다. 실업률이 이만큼 가야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슬랙이 남았네. 네. 돈 더 벌 수 있겠다. 더 가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현재 상황. 네. 지금 시장이 약간 좀 흔들리고 좀 4월달, 5월달 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 이유를 나타낸 그림이 이거예요.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요 그림에는 뭐 하나 떨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박정 차장님이 네. 박창영 차장님이 뭐 얘기하신 것도 있는데 요 얼음이에요. 얼음 알갱이. 네. 아. 얼음 알갱이가 떨어지니까 네. 이제 물이 어떻게 되냐면 뭐야? 이거 물이 왜 이렇게 튀겨? 이런 거죠. 네. 물이 튀기는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인플레이션이다. 물 다 찼나 보다, 이거. 더 이상은 못 부었네. 이러면서 이제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 네. 이겁니다. 이게 얼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올 때 지금 이제 클라라 총재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네. 자 지금 인플레 와요. 아 인플레 깜짝 놀랐어 나도. 근데 이건 노이즈가 껴 있어요. 아 인플레는 인플레지만 이건 좀 제대로 된 인플레는 아니고. 이거 4.2% 나왔는데 네. 이 4.2%에 예를 들어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튀었다. 너무 갑자기 튀었다. 네. 그리고 이거 보니까 뭐 이게 실수요 이런 게 아니고 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네. 신차를 못 만드니까 신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중고차 사서 그런 거 아니냐. 비트코인 가격 너무 올라가지고
GPU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쇼티지가 나가지고 PC를 못 만드니까 이거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 등등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쇼티지 때문에 네. 가격이 올라간 거지 이게 지속적인 거는 아닌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거든요. 진짜 인플레 아니다. 네, 그래서 이 얼음이 녹으면 네. 얼음이 녹으면 괜찮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네. 이게 이렇게 될지 아니면 이게 얼음이 아니고 진짜 이게 돌덩이여가지고 물이 그냥 앞으로 진짜 튀어나가고 아니면 물이 가득 차서 네. 아 이제는 더 이상은 돈을 못 풀어 네. 미안한데 내 테이퍼링도 빨리 해야 되고 금리도 빨리 올려야 될 것 같아 미안해 라고 얘기하면 주가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이게 얼음이 녹아서 물이 잠잠해진다면 다시 또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네.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두 가지 네.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제가 아까 그림을 그려드렸던 이 나이로라는 개념이 있어요. 나이로라는 개념은 제가 이걸 예를 들어 5%라고 하면 네. 그 이 5명은 실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기 위해 않는 범위 내에서 네.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실업률은 5%다. 100명 중 5명은 논다. 100명 중 5명은 논다. 네. 라는 얘기인데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100명 중에 5명은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놀아야 된다. 아, 해부터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부터 놀아야 되는 거. 아니,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네. 인플레이션이 오면 안 돼. 야, 세상에 인플레이션 오면 네, 큰일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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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5명 니네는 미안하지만 놀아. 일하고 싶어도 놀아야 되는 거야. 네. 근데 그 5명을 네. 누가 정한 거냐는 거죠. 누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야, 이거 5명은 왜 놀아야 되냐? 그러니까 인플레가 오지 말아야 되니까 뭐 놀아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죠. 5명을 100명 중에 어떻게 고를 거냐? 그 5명은 100명 있어요. 네. 근데 자, 야, 저 100명이 다 일하고 싶어 해요. 네. 근데 5명한테는 야, 니네들한 미안한데 일하지 마. 왜냐하면 아, 니네들까지 일하면 인플레 온다니까. 네. 그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그럼 이 5명은 누가 정한 거냐는 거예요. 누가 정한 거냐면은 네. 경제학자들이 정한 건데요. 경제학자들? 네, 경제학자들이 계산해가지고 네. 이거 5% 되면 인플레이가 옵니다. 라고 미리 얘기한 거죠.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뭐 3%면 3%, 2.5%면 2.5%인데 그 이상 되면 인플레 와요. 안 돼요. 네? 큰일 나요. 인플레 오니까 큰일 난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5명은 일부러 놀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 5명까지 놀게 되는 그 세상까지는 아이고, 그거 가면 안 돼. 거기는 저기 불, 큰일 나. 인플레 와. 안 돼, 안 돼, 안 돼. 거기까지 네. 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2018년에 잠재성장률을 넘어봤는데 네. 나이로도 보다도 더 낮은 실업률까지 가봤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왔단 말이에요. 아, 뭐 한 4%만 이렇게 왔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잠깐만, 이거 계산 잘한 거 맞냐, 이거? 아. 이거 니네, 이거 니네 때문에 이거 계산한 것 때문에 괜히 5명만 놀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 5명 중에 한 명은 일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네네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네? 잘 보시면 물을 이렇게 계속 부었어요, 이렇게. 몇 년 동안 부었냐면, 10년 넘게 부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네? 유동성이 뭐 늘었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속 부었어요. 아니, 그럼 컵의 크기가 있다면, 일정하다면, 물을 이렇게 많이 부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오는 게 맞아요?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을 이렇게 많이 부었는데? 아, 10년 동안 계속 부었는데? 10년 동안 계속 부었는데 어떻게 물이 안 넘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컵이 알게 모르게 좀 커졌나? 그렇죠. 커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게 모르게 커진 거예요, 이게. 네. 알게 모르게 컵이 커졌기 때문에 물을 계속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네,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이게 커졌네. 이만큼 찰 줄 알았는데 네네. 이만큼밖에 안 찼네. 그러면서 돈을 또 부었던 거죠. 어허.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네. 컵의 크기가 커진 게 뭐냐? 이게 제가 말하는 디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압력? 네.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요인들 때문에 네. 이게 컵의 크기가 커졌다, 그동안. 그리고 물을 부으면 네. 컵이 불어나요. 이상하게. 이런 일도 생기는 겁니다. 아. 물을 부었더니 생기는 디플레이션 압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부었기 때문에 컵의 크기가 커져요. 뭐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좀비 기업이나 유니콘이나 뭐 등등 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물을 부었기 때문에 생긴 애들이거든요. 네. 좀비 기업하고 유니콘은 물 안 부었으면 없어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유니콘 같은 애가 이렇게 있습니까? 어떻게 돈도 하나도 못 버는 애들이 그렇게 나 잘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냐고요. 왜 그러냐. 이거 유동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생겨난 거다라는 네. 거죠. 얘네들이 디플레이션을 만드는데 물을 부었더니 컵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아 물 더 부어도 되겠다. 더 부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 네. 제가 이제 그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자산 가격이 언제 끝나는지를 말씀드리려면 네. 요거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게 지금 컵이 언제까지 커지는지 봐야 돼요. 만약에 컵이 멈추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좀비 기업이 망하고 유니콘이 망하거나 네. 다른 것이 생겨서 인플레이션 오잖아요? 컵이 다 차서 물이 넘치잖아요? 진짜로 넘치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을 잠가야 돼요. 유동성을 잠그면 경제가 좋으니까 주가가 오른다 이게 아니고 유동성을 네. 잠그면 주가가 죄송하지만 빠질 겁니다. 예. 경제가 좋아도 뭐 만약에 그렇게 그것 때문에 물을 잠궈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 그래서 저는 네. 이 컵의 크기가 커지는지를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 컵의 크기는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얼마나 커졌는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걸로 봐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5%인데 네. 야 여기 7%다. 아직도 2% 남았네? 이 네. 돈을 이렇게 많이 부었는데도 남았네? 네. 야, 이게 0%까지 갔다,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등등. 이런 걸 가지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죠. 후행적으로. 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나오는지를 네. 후행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아니면 사람들이 혹시 다 컵은 계속 커진다고 믿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혹시 계속 커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진 않나요? 아,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다행입니다. 컵의 크기가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안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안 옵니다. 그래서 연준이 계속 했던 건 뭐냐면 네? 인플레 온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인플레 온다라고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네. 인플레이션 올 것 같아서 이게 컵의 크기가 더 안 커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안 되겠다. 나는 그러면 아까 지금 박재형 차장님이 얘기하신 게 그거잖아요. 아, 차량용 반도체고 돈도 안 내는 거 어차피 네. 금방 빠질 거 난 생산 안 해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계속 올라봐요. 그럼 생산할걸요? 생산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돈이 계속 돈 되는데 네. 그렇게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만들어주는 게 연준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한번 좀 그려보면서 네. 체크를 좀 해보겠는데요. 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와 디플레.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자주 그렸던 그림이긴 한데 여기를 그림을 놓고 여기는 디플레이션이 있고요. 네. 시소 같은 게 있고 왼쪽이 디플레, 오른쪽이 여기 인플레입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디플레이션이 작년 8월달 뭐 작년 3월달 이때만 해도 네. 디플레이션의 압승이었습니다. 이건 끝. 인플레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네. 인플레이가 이겼어.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상황. 그때 이제 연준이 등판해가지고 8월달에 뭐 AIT를 내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얘네 편에 누구 선수들을 한번 제가 써볼게요. 첫 번째 선수가 이제 코비드-19이었습니다. 디플레이션 쪽 선수입니다. 최고 선수였죠. 근데 이제 이분은 죄송한데 이제 그만 이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퇴장. 은퇴적으로. 뭐 백신 나오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 코비드-19의 역할은 거의 이제 소멸된 것 같다. 네. 그런데 이제 디플레이션에 아주 강력한 선수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양극화입니다. 이제 양극화. 제가 양극화 문제를 진짜 많이 말씀드려서 네네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매우 필연적으로 이 양극화는 엄청 커졌어요. 엄청 커졌습니다. 네네. 두 번째 선수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좀비 기업과 유니콘입니다. 얘네들도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세력이 확산됐습니다. 네. 그리고 좀비 기업도 굉장히 많아졌고 유니콘도 굉장히 많아졌고 얘네들이 다루고 있는 품목도 많아져서 당분간 얘네들이 힘을 계속 쓸 것 같다. 얘는 지금 컵의 크기를 계속 키울 것 같다. 네. 중장기적으로 네.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가 이제 고용인데 네. 고용은 이제 마찰적인 요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네. 다섯 번째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고용의 마찰 요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 책에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네. 이 그림이 이제 맥킨지에서 나왔던 그림이고 산업 중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섹터랑 줄어드는 섹터. 늘어나는 섹터에서는 2에서 3% 늘어나고 줄어드는 섹터에서는 8에서 10%가 줄어드니 이제
이동하셔야 됩니다. 줄어드는 네네네. 섹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자리 공부를 다시 하시든 뭘 하셔서 일자리를 옮겨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못 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사무보조, 생산, 창고, 농업, 뭐 음식, 서비스, 기계설비, 판매, 보수, 판매 이쪽은 일자리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고 보건 및 돌봄 노동, 뭐 전문 의료업, 관리직, 뭐 예술 매니지먼트 이런 데는 뭐 미국,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 하여튼 많은 나라들이 직업이 늘어났다. 네. 네, 그렇게 그러면 이제, 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뭐 1억 명이 이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2030년까지. 네. 근데 이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고용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하고 미팅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고민인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에서 회복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고용이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고용 지표 이번 주에 나올 텐데 좋을 거예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이분들의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네. 이 구조적인 요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찰적인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일자리 잃었던 데 가가지고 그냥 바로 일하는 게 아니고 네. 일자리 잃은 다음에 재교육을 받아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어떻게 막아야 되나 이 네.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답이 없으니까 제가 드린 답은 뭐냐면 이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 흐름은. 네. 자동화되고 AI 될수록 고용은 더 심각해지고 네. 고용의 양극화 그리고 고용의 마찰 요인 더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막을 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고용이 완전히 회복되면서 굉장히 좋은 그 인플레이션 쪽으로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고용이 이쪽의 선수입니다. 얘도 구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좋아지죠. 근데 구조적으로는 안 좋아진다. 구조적으로는 안 좋아진다. 네네. 혹시 그 양극화 선수가 네 양극화 선수 네. 디플레 쪽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남미 수많은 나라들 뭐 이런데 보면 인플레로 엄청 고생하는데 양극화 엄청 심해지고 혹은 뭐 이제 인플레 그러니까 뭐 자산 인플레 같은 것들 보면 양극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인플레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게 인플레 쪽 선수가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네.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자산 인플레는 빼고 네. 여기는 이제 물건 가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가 진짜 물가. 소위 말하는 이제 살림살이 좀 어때요? 네? 뭐 주식으로 돈 좀 벌었어요가 아니고 요새 좀 살림살이 좀 어때요? 그러면은 요즘에 뭐 생활물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 이 물가입니다. 이 물가. 계란 하나 얼마? 네. 그게 이제 먹고 살기 좋아요. 이 질문이니까. 네. 그 질문에 대한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네. 방금 질문 주신 거는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네, 이해를 네, 하실 네, 수가 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용은 이런 의미다. 네. 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저축이에요. 저축. 저축. 네. 저축을 많이 하게 됐다. 사람들이. 네. 이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저축이, 지금 저축률이 되게 높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 같은데. 코로나 네. 때문에 돈 많이 줘가지고, 사람들이 네네. 저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소비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와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면, 네. 1980년대부터 쭉 한번 따라가 보시면, 네. 예를 들어 미국, 호주, 캐나다, 뭐 등등 했을 때, 쭉 낮아졌잖아요. 네. 저축률 자체가. 저축률 자체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사람들이 100을 벌어가지고 100을 쓸 수 있으면, 점점 더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저축률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네네네. 더 많이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네. 미래에 대한 고민이 덜했기 없다. 때문이죠. 근데 이게 딱 바닥을 찍고 턴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네. 2008년부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점으로 해서 네. 정확하게 미국의 저축률이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니에요. 2008년 이후로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 때 급격히 상승하긴 했지만 그렇죠. 그 전부터도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군요. 근데 왜 상승했나라는 네. 걸 보고 뭐 연준에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분석한 결과는 뭐냐면 네.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 얘기를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네. 예방적 저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방적 저축 이후에 코로나든 어떻든 코로나든 아니면은 금융위기든 이런 걸 거치고 나서 네.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100이 있는데 이걸 다 써버리니까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아껴놔야겠다 네. 아니면 내가 이걸 다 쓰는 것보다 이걸 뭐라도 주식이든 사든 뭘 사든 사야겠다 그 생각이 들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흐름이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
다시 내려올 거냐? 네.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고용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4세기부터 연준에서 그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팬데믹이 터지면 반드시 저축률이 올라갑니다. 저축률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게다가 지금 연준에서 올해 초에 나온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네. 자녀를 위한 저축이 늘어나고 있다. 자녀를 위한 저축? 미국에서. 원래 미국은 그런 거 좀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자녀를 위한 저축이라고 해서 뭐 제왕적 저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미국 사람들이 네. 야 우리 아들은 나보다 더 잘 살 건데 내가 뭔 걱정을 하냐 이런 상황이었다면 네. 지금은 이러다가 내 아들이 나보다도 못 살 수도 있겠는데 혹은 야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얘는 어떻게 해서 먹고 사냐 얘를 위해서라도 조금 저축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이고 저축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번에 지금 앞으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축률이 진짜로 계속해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높아진 건 내려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러고 있을 거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제 가능성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냐 네. 채권 사고 주식 살 거다 자산 가격 살 거라는 거죠. 소비하지 않고.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즉 채권의 금리가 마냥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논리 중에 하나가 이 예방적 저축이에요.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할 거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디플레 선수는 이제 거의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인플레이 선수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작년 8월 달쯤에. 누구예요? 달러. 돈 풀기. 돈 풀기를 통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은 물건 가격이 올라가겠지. 네네. 지 아니면 어떻게 배겨.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많이 푸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생겨나는 인플레이션. 네. 그거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몇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선수들이 몇 명 더 생겼어요. 누구예요? 원래는 이제 첫 번째 선수의 이름은 GVC라고 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량용 반도체. 네, 야, 이거, 네. 야, 여기 문제 생긴다. 이거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안 가져와. 그래서 이거 물건 못 만드는데? 네. 그 가격 올라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의 역할이 네. 좀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중국이, 야, 내가 싸게 만들어줄 테니까 내가 나한테 만든 거 가져가. 이렇게 하다가, 나도 힘들어. 나도 지금, 임금 주기 힘들어가지고 나도 비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얘도 인플레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요. 그동안 디플레 만들었던 애가 네. 그 선수 한 명 더 늘었고요. 세 번째 선수는 누구냐면 투기 세력입니다. 투기. 이 투기 세력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네. 그 다음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프로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 프로스는 거품이라는 단어고요. 맥주의 위에 있는 거품. 카푸치노 위에 있는 거품, 이런 걸 네. 거품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월 의장이 얼마 전에 자산 가격에 거품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이랬는데, 이 말하는 거품은 네. 버블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버블은 이 거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죠? 그. 방울, 비눗방울. 비눗방울. 네. 비눗방울은 어떻게 되냐면 저러고 있다가 뻥 터지죠. 네. 근데 거품은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는 거죠. 네. 빵 터지는 건 아니에요. 가격으로 그렇죠. 따지면은 5에서 10%. 근데 버블은 50%. 아, 거품이랑 버블이랑 다르군요. 개념이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이 자산 가격에 거품, 프로스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네. 버블이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죠. 버블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버블을 막기 위해서 거품 네. 수준에서 거품을 가라앉혔다가 또 거품을 올렸다가 이렇게는 반복하더라도 요거는 안 한다라는 건데요. 이 투기 세력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좀 보시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지난주에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게 네.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올해 이제 커머더티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커머더티라는 게 이제 구리, 유가 그리고 뭐 등등 뭐 상품 뭐 목재 가격 뭐 네. 등등 수많은 커머더티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그걸 분해를 해봤어요. 뭐 때문에 올랐나? 네. 수요가 많아져서 올랐나 아니면 공급이 문제가 생겨서 올랐나 이걸 봤더니 중간에 있는 검정색인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올랐다는 거예요. 투기 세력이 붙었다는 거예요. 수요가 막 늘어났거나 공급이 딸려서가 아니고 물론 그 요인도 있죠. 네. 그러나 상당 부분이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투기 세력이 붙어서 올라갔다라는 분석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네. 보면은 많은 이제 트레이더들이 있는데 이 트레이더 중에서도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냐면 그 원유 선물 시장 이런 데가 있어요. 아, 정제 마진 트레이딩 뭐 이런 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최고의 기술자들이에요. 네. 주식 트레이딩 죄송하지만 그분들보다도 네. 훨씬 더 뭐 영어나 정보나 뭐 이런 거에 뛰어난 분들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커머더티 가격을 거래하는데 네. 왜냐하면 그게 변동성이 너무 커서 먹을 게 진짜 많아서 그래요. 근데 거기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 저도 알고 있는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 가격이 점점 올라갈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당연히 투기 세력이 붙었다. 네.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당연히 수요가 좋아지기 때문도 있지만 이 부분에는 투기 세력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투기 세력을 걷어내는 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월이 거품이란 얘기를 한 이유는 네. 뭐 주식 가격이든 상품 가격이든 여기 지금 거품 끼어 있는 거 지금 걷어내자. 얘네들은 걷어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까 지금 얼음 덩어리가 떨어진 게 네. 녹는다는 얘기는 이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그거 빨리 걷어내야 돼. 라는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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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 자 이제 달러 이거는 계속 풀어집니다. 이제 속도는 줄어들지만 계속 가요. 인플레이션에서 힘이 센 거예요. GVC도 앞으로 계속 영향 줄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영향 줄 것 같아요. 투기 세력은 아 얘는 이제 좀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연준의 행동과 말인데 연준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제가 제목을 팁스 중에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의 비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팁스라는 게 뭐냐면은 네. 물가 연동 국채라는 건데요. 물가 연동 국채라는 거는 뭐냐면은 물가가 오를 때 가격이 올라가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 국채는 보통 이제 원래는 뭐 이자 몇 프로씩 주는 게 정해진 이자 주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게 아니고 물가가 뭐 많이 오르면 더 많이 주고 그쵸.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물가만큼 돈을 더 줘요. 그러니까 이것의 인기는 언제 좋아지냐?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을 때 좋아집니다. 가격이 올라가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 이 팁스가 예를 들어서 100만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연준이 얼마나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팁스가 100만큼 있는데 네. 그 중에 연준이 들고 있는 게 얼마나 돼? 연준 보유 비중? 네. 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근데 그게 원래 코로나 전에는 11%였어요. 네. 근데 지금 25%예요.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아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늘려요? 늘리고 있잖아요. 이거 오늘 걸로 뽑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연준이. 그러면 물가가 그렇게 올라갈 때 자기들도 이익을 먹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연준을 좀 너무 그냥 일반인처럼 보실 거죠. 아, 그렇습니까? 아니, 연준이 지금 야 이거 해가지고 돈 벌자 이런 생각으로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무슨 생각으로 했냐?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드려서 네. 그럼 만약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진짜 너무 심하게 와서 물잔이 넘쳐 흘러갈 것 같아. 네. 넘쳐나고 인플레이션이 와서 난리가 날 것 같아. 네. 라고 하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반대로. 연준이 걱정하고 있는 게 진짜 뭘까? 네. 만약에 인플레이션 걱정하고 있다면 네. 인플레이션이 올 때 좋은 그런 자산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 그럼 디플레를 걱정한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전히. 아, 이 가격을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거군요. 이건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약간 예를 들어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비중을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서 사든지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올리고 있다는 얘기는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 이게 올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빨리. 네, 네. 저기 가서 저거 사. 이거 가격 빠지면 사람들이 또 인플레 안 온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네네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라는 거죠. 이 팁스에서 연준의 보유 비중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네. 연준의 역할이 바뀌었다. 라는 걸 말씀드릴 텐데 네. 제가 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상에 많은 것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맥시마이즈의 삶을 사시는 분이 있고 미니마이즈의 삶을 사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맥시마이즈? 말씀드리거든요. 네. 맥시마이즈 뭔가를 극대화시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맥시마이즈의 삶을 사시는 분을 제가 이제 표현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아, 네가 야 이만큼 이만큼 일할 수 있어. 네가 일할 수 있는 범위는 이만큼이야. 안 그러면 너 몸상하거나 아니면 가족이랑 뭐 이런 문제 있다. 네. 딱 이만큼만 일해라고 했을 때 끝까지 일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런 게 맥시마이즈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네. 반대로 미니마이즈의 삶을 사시는 분도 있어요. 반대로 야, 이 안에서 만약에 이것보다 일을 안 하면 너는 회사에서 잘린다. 그러면 그만큼 일 안 하는 거예요. 최대한. 네,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이제 보시는 분도 아마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일을 안 해도 안 잘리나? 한번 해보고 좀 더 일을 안 해봐. 근데도 안 잘려. 그럼 더 안 하는 거지. 계속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회사에서도 놀고 여기서도 놀고 최대한 일을 안 하면서 나의 라이프를 즐기는 거죠. 이만큼 안 해봐서 괜찮으면 다음에 조금 더 안 해보고. 야, 이거 이만큼 일을 안 했는데도 안 잘리네. 좋다, 야. 좀 더 안 해보자. 네. 이런 삶을 사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있죠. 어떤 분들은 야, 너 이러다가 힘들어서 안 돼. 큰일 나. 네. 그러면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야. 죽기 전까지 일하는 분들. 네. 이런 걸 보고 뭐냐면 맥시마이즈의 문제, 미니마이즈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 이 옛날에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에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네. 그림 그려놓고 최저점을 찾으시오 뭐 이런 거 아 꼭 예, 맨 밑에 예. 요거잖아요. 아, 그래서 저 막 저 장난 많이 쳤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2차 함수에 뭐 저쩌고 네.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림으로만 봐도 여기 최저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약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야 이 범위 내에서만 찾아봐. 이 범위 내에서. 아 그러면 이것까지 원래 이게 최저점인데 네.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경우 있죠. 그걸 중2 때 하셨다고요? 한 고등학교 때쯤 하지 않았습니까? 아, 중학교 아. 2학년 때 문제입니다. 이게 아 중학교. 이거 진짜 이효석 팀장님 너무 어릴 때부터 수학을 많이 아니 중학교 2학년 때 문제예요. 중학교 2학년 문제. 제가 빨리 한 게 아니고. 네. 아니 아니면 이게 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연준이 풀고 있는 문제를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전에는 2008, 그러니까 작년 8월 전에는 이 미니마이즈의 문제였는데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맥시마이즈의 문제로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최대한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하던 사람이 네. 뭐든 어떻게든 해보려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연준이 바뀌었다. 아. 제가 이제 이 그림 그리려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미니마이즈의 삶이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자, 여기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는 실업률이에요. 네. 아까 제가 컵 크기 하면서 다섯 명 놀아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네네. 네 명 놀면 안 돼요. 다섯 명 놀아야 돼요. 다섯 명 이상은 무조건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만 찾아요. 여기 안에서만 찾아. 이게 넘어가면 안 돼. 여기 네네네. 넘어가면. 이거 넘어가면 큰일 나요. 여기 넘어가면. 네. 인플레이 와, 안 돼. 그래서 최대한 미니마이즈 한 점을 찾는 게 이 점이었던 거예요. 네. 왜냐면 여기 실업률 5% 다섯 명은 놀아야 되니까. 요 미니마이즈의 문제였다면, 맥시마이즈의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8월 달에 AIT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AIT? AIT. 아, 평균 물가 목표제. 네. Average Inflation Target. 그래서 2%까지 평균 물가 목표가 2%에 도달할 때까지 안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 사람들이 제가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변에 야 이거는 연준 의원들이 이거 주식 안 사면 지금 바보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네네네. 이거는 진짜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10월달까지 안 올라가지고 저도 마음고생 되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주가 많이 올랐죠. 근데 이 맥시마이즈의 삶을 산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이때 AIT 얘기 나올 때 또 하나 있었어요. 또 하나 단어가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어여서 이제 그 죄송한데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이게 5% 밑에도 안 되고 5% 이상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하던 게 빠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쇼폴만 한다. 이래가지고, 이거, 영어 쓰지 말고, 영어 괜히 쓰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자, 5%였어요. 다섯 네. 명은 놀아야 됩니다. 네. 그걸 뺐어요. 아, 그래요? 네. 다섯 명은 놀아야 되는, 생각해보니까, 우리 다섯 명 불쌍한데, 다섯 명도 그냥 놀게 합시다. 이걸로 바뀐 거예요. 다섯 명도 놀게 하자고요? 아니, 다섯 명도 일할 수 있도록 바꿉시다. 왜냐면, 이 범위에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따져보니까, 네. 컵의 크기를 키우는 애들이, 얘네들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디플레이션 압력이 만만치 않아서,
바꿉시다. 그리고 네네. 코로나도 왔는데 이번에 바꾸자고 해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인플레이션인데요. 여기가 2%예요. 그것도 평균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딱 여기가 아니고 요만큼으로 범위를 넓혀준 거예요. 위아래로. 위아래로. 그리고 나서 어디서 찾는 거냐면은 이 범위 내에서 찾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도 돼요, 이제. 여기는 못 간다고 했었잖아, 아까. 여기까지 가도 되는 거예요. 5명 이하로 가도 된다. 4명만 놀아도 되고 3명만 놀아도 돼. 옛날에는 이거 가면 큰일 날 줄 알았어. 근데 네네. 가도 되는 걸로 바꾼 거라는 거예요, 연준이. 그리고 나서 찾은 점이 어디냐면 이렇게 나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고용을 최대한 낮추는 거니까 네. 최대한 낮추는 데까지 여기 2% 어디 가서 요 점을 찾는다는 거죠, 요 점을. 요 점을. 최대한 고용을 많이 해봐. 고용을 많이 해가지고 얼마큼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대신에 이거 그때 2% 넘는지 안 넘는지 네. 한번 그때 가서 보자. 네. 문제로 바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연준이 아까 제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그 팁스를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문제 바뀌었어요. 이 문제에서 이 문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연준이 어떻게 할 거냐. 네.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네.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어차피 커져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부양책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을 보시는데 네.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말씀을 네. 좀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연준의 바뀐 역할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주신 거고 아까 이제 예고해 주셨을 때 그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평가 네.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이제 주실 거 아닙니까? 네네. 저희가 짧게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금융시장의 높아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9의 시나리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오오 오른다 뭐 일단 사볼까?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 아씨 팔아야 되나? 잠깐 아직도 원칙 없이 매매 중인 당신에게 지금 꼭 필요한 강의 연불리의 주식 기초교육. 네, 저희 전반전 오늘 화요일 순서 전반전은 우리 이효숙 팀장이 바뀐 연준의 역할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뭐 특히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념 자체가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워낙 또 쉽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보이지 않는 가치, 그걸 이제 투자를 잘해야 또 우리가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어떤 가치들 어떻게 측정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게 또 이제 바로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네. 얼마 전에 그 5월 12일 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했던 그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편지? 엘 고어라는 전 이제 그 미국의 네. 부통령 하셨던 분이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공개되어 있는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영어로 이제 엘 고어 치시고 들어가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편지가. 그리고 친절하게 영어 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와, 이거는 한국 사람들도 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들은 느낌은 이런 거예요. 자,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깍듯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인사치레로 이런 말들을 쓰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국도 이렇게 하고요. 독일도 이렇게 하고 일본도 이렇게 하고 중국도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한국은 근데 뭐 하세요? 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니, 그 편지에 써 있어요, 그렇게.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써 있고요. 그런 느낌으로. 아.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기후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네. 2도씨 가면 큰일 나요.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프로님 그때 못 들으셨는데 네. 못 들으셨으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네. 2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구가 추워지기도 하고 시원해지기도 하고 네. 따뜻해지기도 하는데 그 따뜻해지는 역할을 하는 애들도 있고 시원해지게 하는 역할도 있는데 네. 2도씨까지 가게 되면 이 시원해지게 만드는 애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시원해질 수 없어요. 그게 이제 2도씨가 가면 생기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북극이 다 녹아요. 한계를 넘어서 버린다는 네. 거죠? 그럼 북극이 녹으면은 흰색이 없어지니까 얼음이 녹으면서 반사가 안 되고 그러면서 흰 옷을 입는 효과가 없어진다. 네. 첫째. 둘째는 북극의 온도가 3배 빨리 올라가면서 이 적도와 북극의 온도 차이가 줄어든다.
그러면서 바람이 안 분다. 제트 기류가 줄어든다. 네. 그래서 시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다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든다. 콜라가 뜨거워지면 탄산이 다 빠지니까 탄산이 다 빠져가지고 맛이 없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인 거죠. 바다가 올라가면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않고 네. 배출한다는 얘기예요. 2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 2도씨까지 올라가면 큰일이니까 1.5도씨에서 막아봅시다 라는 얘기를 UN에서 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줄여야 되냐면 25기가톤씩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돼요. 기가톤. 25기가톤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50기가톤을 우리가 내보낼 것 같아요. 56기가톤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7.6%씩 계속 줄여야 돼요, 이산화탄소를.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7.6%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동도 안 해보고 뭐 집에서 재택해보고 그랬잖아요. 락다운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얼마나 줄어들었나 봤더니 작년에 11% 줄었어요. 그럼 7.6%라는 게 네. 작년만큼 해도 이 정도 다 이런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렇게 줄이는 네네네. 게. 네네. 그러면 이렇게 줄였다고 쳐서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얼마냐면 25기가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뭐냐면 아까 2도씨 가게 되면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고 했잖아요. 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얼음이 녹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만 흰옷이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그 얼음 안에 있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구 동토층에 같이 얼려서 얼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의 양이 네. 얼마나 되냐면은 1672기가톤이라는 거예요. 네네. 단위가 다르네, 거의. 25기가톤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게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비가역적이다. 즉 다시 말해서 2도씨까지 가게 되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엘고 대통령이 쓴 그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네. 한국에서 지금 줄이겠다고 하는 양은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양을 24% 줄인다고 써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구 온도가 3도씨에서 4도씨 더 올라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죠? 우리의 계산에 의하면 네. 2도씨 아니 1.5도씨에서 낮추려면요 지금 현재 한국이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비중보다 2017년 대비 네. 몇 퍼센트를 줄여야 되냐면 50%를 줄여야 돼요. 지금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네. 제 느낌에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안에 들어가 있는. 왜냐면 3도 4도 얘기하고 1.5도 하려면 두 배 한 두 배가 지금 이게 아니 지금 24% 줄이는 것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지들이 다 높여놓고는 왜 우리한테 그렇게.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저도 네. 이제 보면은 ESG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지금 막 엄청 리퀘스트 받고 네. 뭐 공부하라고 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 어디서 오냐면은 운용사에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운용사에서는 왜 그러나 봤더니. 아니 국민연금에서 이거 빨리 하라고 시켜가지고 근데 국민연금 왜 그러나 봤더니 저기서 이게 저기 파란 지붕에서 이제 계속 근데 파란 지붕 왜 그러나 봤더니 또 이제 뭐 저기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네. 아, 이거 빨리 안 줄이고 뭐해 좀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 우리도 지금 이거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어떻게 줄일 건지를 빨리 결정해가지고 네네. 빨리 이번 올해 안에 상반기 안에 어떻게 얘기하고 올해 안에 어떻게 계획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발표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이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보이지 않는 가치라는 게 그 환경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좌초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좌초자산. 네. 우리가 ESG 관련된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기후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ESG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ESG 정량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ESG 좋은 회사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알 수도 없잖아. 니네 어떻게 할 건데? 힘들다. 측정할 수가 없어요. 측정할 네, 수가.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좌초자산을 어떻게 밸류에이션 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이것과 비슷한 개념, 반대되는 개념에 있는 게 뭐냐면 네. 무형자산이에요.
무형 자산. 보이지 않는 거. 네. 어,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들고 있는 무형 자산 플랫폼. 어, 그리고 로블록스 같은 회사들. 뭐 아니면은 뭐 어, 애플이 들고 있는 로열티. 그리고 이제 뭐 R&D 능력. 그리고 막 그런 것들이죠. 브랜드 가치 등등. 네. 무형 자산. 이 무형 자산 그럼 재무제표 있냐? 없죠. 재무제표 없습니다. 네. 좌초 자산 재무제표 있나? 없습니다. 뭐 그래서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카카오 사례를 보면은 카카오톡에 있는 그 여기 중에서 어 비즈톡이라고 해서 광고를 붙여놨더니 여기서부터 돈이 엄청 벌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언제 움직였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가 진짜로 여기서 돈을 벌기 시작할 때부터 움직였어요. 그 전까지는 돈이 안 나오니까 야 이게 뭐야 뭐야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어차피 쓸데없는 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국 돈 못 벌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돈을 진짜 버니까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좌초자산이라는 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반대 개념인데 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자산이라는 거는 여기에 놓고 여기 있습니다. 자산이라는 거는 감가상각이라는 걸 통해서 20년 동안 아니면 30년 동안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아... 이게 2조짜리인데 네. 우리가 20년 동안 어, 까가지고 천원, 천억씩 매년 깔게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거는 20년이 지나면은 사실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네네. 좌초자산이라는 개념은 뭐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거예요. 어, 갑자기.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좀 감이 좀 오게 어, 설명해 주시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공장. 그리고 아.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자동차 공장. 어느 순간 가다가 아예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없어지는데 그게 실제로 20년이 지나가지고 이건 더 이상 못 써 그래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고 이 이산화탄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 네. 내용 때문에 네. 규제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어떻게 할 겁니까? 이산화탄소 지금 2030년까지 반토막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어떻게 줄여요? 아니 2030년까지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9년 남았어요. 네. 반토막 어떻게 내냐고요. 방법이 없어요. 공장을 부숴야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좌초자산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위원회에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거 이산화탄소 줄이는 거 좋은데, 이거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 합니다. 공정하게. 이 저스티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왜 갑자기 나오냐? 아니, 갑자기 나는 일 잘하고 있고, 그 이산화탄소 조금 냈다고 해가지고, 이거 문 닫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 왜 옆에는 하라고 그러고 나는 하지 말라고 그래? 네.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 기준이 있어야 된다. 지금 아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런 상황이 나와. 안 할 거면 모르겠어. 안 할 거면은 아, 나는 안 해. 나는 지금 3도 올라가든 4도 올라가든 나 상관 안 할 거야. 미국이 뭐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안 할 거야. 이러면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아니고 네. 대통령님도 나와가지고 주말 동안에 막 나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줄여야 된다고. 어떻게 줄일 거냐고요. 그 줄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 거냐고요. 네. 이 개념이 좌초자산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네. 어, 무형자산이 돈이 벌리기 시작할 때 생겨났던 거 사람들이 인식했던 것처럼 좌초자산도 와 이거 들고 있으니까 장난 아니네. 큰일 났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반영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이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어, 이 그림은 이제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 네. 아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 지금 어렵고 이거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도 모른다면서 이거 왜 설명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 이건 좀 수학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어, 죄송하지만 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좌초자산은 어떤 자산이 있어요. 어떤 회사가 어, 뭐, 100이라는 자산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 이거 가지고 장사 잘하고 있는데 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 야, 이거, 알고 보니까 너 이만큼은, 이거 좌초자산이야. 그리고 5년, 10년 있으면 니네 없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5년, 10년 있으면 다 없어질 거라도, 지금은 요만큼만 없는 걸로 치자. 라는 생각이 여기 있는 들어가는 게 이제 좌초자산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네. 좌초자산을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개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어 근데 네.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가의 밸류에이션 할 때 올해 버는 돈, 내년에 버는 돈, 내후년에 버는 돈, 먼 미래에 버는 돈을 현재 가치화해서 가치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이걸 들고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네거티브 캐시플로우를 추정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들고 있어서 이거 가지고 네.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만드는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생기는
네거티브 캐시플로. 즉 마이너스 요소들. 내가 이거 돈 내야 돼. 이거 때문에 내가 돈을 내야 돼. 그거를 추정해 보자는 거죠. 이게 제가 말을 만든 건데요. 이거는 네거티브 캐시플로우라는 겁니다. 예. 예. 이거는 이걸 들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네거티브 캐시플로우예요. 없었으면 마이너스는 안 될 돈인데. 이거 없었으면 마이너스는 안 되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폭스바겐이든 어쨌든 기존의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차들은 다 이게 있을 겁니다. 이걸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면 이 네거티브 캐시플로우들은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냐면 이 회사가 배출하는 CO2의 양 곱하기 탄소세를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요. 네. 이거 가지면 이게 얼마나 내년에 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내후년에 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네, 다 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걸 지금 빨리 해야 되겠군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빨리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거 지금 니네가 이산화탄소 얼마나 내놓니?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럼 5년을 얼마나 내놓을 거야? 다 계산해야 돼요. 아니 얼마씩 줄일게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곧 나올 거예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반으로 줄인다고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짜라고 나왔어요. 안 할 거면 몰라. 근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얼마나 줄일 건지. 그럼 이 이산화탄소 줄이는 거는 뭘로 결정되냐? 이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경영진이 이거를 빨리 이거 줄여야겠다. 이거 안 줄이면 우리 큰일 나. 이거 넘어가면 우리 장사 못한다. 이제 끝난다. 빨리 줄이자. 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이걸 할 수 있는 돈이 있는 회사. 네. 이 두 회사만 이걸 줄일 수 있어요. 세금은 전 세계적으로 같이 정하는 겁니다. 각 국가별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네. 올해 하반기에서 지금 유럽에서 추진하는 게 뭐냐면은 야, 안 되겠다. 우리나라만 이거 뭐 탄소세 너무 많이 내니까 저기 한국에 있는 나라 저 탄소세도 안 내고 쟤네들 저기 장사 잘하는데 안 되겠다. 쟤네한테 쟤네 물건 우리한테 넘어올 때 세금 매기자. 그게 텍스 넘어올 때 매기는 세금이에요. 그거 매긴다는 얘기 하고 있어요. 전세에 같이 가지 않으면 지구 못 살린다. 큰일 난다. 네. 그럼 이제 그런 좀 열받지만 그냥 뭐 열은 받는데 뭐 네. 열받지만 현재 현실이에요. 네. 그렇다고 네. 하니까 네. 그런 게 없는 회사들을 잘 찾거나 아니면 이거 빨리 대응하는 회사들을 잘 찾아야 되는 게 우리 투자자의 몫입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아, 이 자초자산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회사를 보실 때 이걸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자초자산이라는 개념은 재무제표에 안 나와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보일 거예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네. 회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국민연금이 주말 동안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은 아 이제부터는 증권사에서 어떤 회사를 분석할 때 요거 계속 요거 안 가르쳐주면 네. 요거 어떻게 할 건지 ESG 관련해서 평가 안 하면 점수 안 줍니다. 그렇게 간다는 거죠? 네.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 텍스 이게 지금 텍스도 마찬가지예요. 텍스도 지금 네. 올해 지금 커머더티 가격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가장 많이 오른 가격이 뭐냐? 유럽에서 거래되고 있는 탄소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4월 달에만 50% 올랐습니다. 네네네. 엄청 오르고 있어요 텍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막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 이렇게 많이 드렸었잖아요. 네. 여기 이제 할인을 할 때 금리가 결정될 텐데 이 금리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이 네.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정책이 더 정교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정책이 더 정교해질 겁니다. 하반기에는 분명히. 네. 네.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가겠죠. 이게 더 올라갈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야 중후장대 기업들 다 망했다. 이제 큰일 났다. 다 팔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포스코를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하지만 포스코를 예를 들면 네. 포스코는 자초자산이 이 정도 될 수 있어요. 이 정도. 네. 근데 중국에 있는 철강업체 계산했더니 이 정도란 말이죠. 훨씬 커요. 그 사실 이걸 만약에 계산할 수만 있었으면 네. 그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하고 있다 뿐이지 뭐 좀비처럼 살아 있다 뿐이지 만약에 이런 게 도입이 된다면 이건 망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포스코는 안 망해도 되는 기업이라는 거죠. 네네. 안 망해도 되는 기업이냐 망해야 되는 기업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무슨 얘기냐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회사입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이 좌초자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설명의 틀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기준은 ESG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여러분들이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이쪽이야 아니면 이쪽이야. 야, 네 뭐 포스코 너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 야, 이쪽으로 넘어가면 끝나. 이걸 가면 너무 좋은 거고. 근데 그 저 이제 뭐 안 쉬어도 될 것 같긴 네네네. 한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되면 그냥 이 회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잘 판단하기 어려우니 그냥 아예 그런 거랑 좀 거리가 있는 차라리 그냥 무슨 그냥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뭐 이런 좌초자산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쪽으로 더 개인들은 몰리실 수도 있겠네. 글쎄요, 이제 뭐 그 좌초자산이라는 개념, ESG라는 네. 개념이 이제 향후에 이제 점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 말씀 드린 거 있잖아요. 네. 이 그림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거 만들기 위해서 네. 논문을 진짜 많이 봤어요. 최근에 나온 최근에 나온 논문 되게 많이 봤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온 논문을 진짜 많이 보고 그거를 저 나름대로 네. 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좀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무형자산과 자초자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당장 다음 커집니다. 그 다음 달 커집니다. 아닙니다. 네네. 내년 내후년에 얘기 나올 거라는 얘기. 뭐 일부 또 포함된 내용들이 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오늘 보내드리면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네. 제가 이 자초자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여기 많이 담지는 못했지만 이제 네. 이게 제가 이제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8시에 제가 이효석 투자 아카데미라는 프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을 총동원해가지고 네. 오늘 저녁에는 이제 홍춘욱 박사님이 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몇 시 하세요? 8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뭐 잠깐 뭐 오셨다 가셔도 되고 근데 이제 제가 그 과정에서 네. 같이 옆에서 공부를 하고 네. 제가 노트 필기한 거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식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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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 두 달 동안 나올 프로그램을 다 짜놨습니다. 그래서 다 그 영상을 찍어 놓았고 그걸 지금 편집해가지고 계속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8시마다 계속 네네. 올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주식 공부를 해보실 생각이면 네. 한번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왜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아마도 이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원해서도 들어오셨지만 등 떠밀려서 들어오신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 주식 투자 환경이라는 거는 투자 환경이라는 거는 투기판하고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왜 사람들이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려고 노력하냐? 주식은 투자입니다. 투기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비슷하지 않았다라면 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투기랑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네, 도박판하고 네. 비슷한 면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주식 투자 환경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네. 제가 주식을 사고 있지만 사고 팔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주식을 사고 팔고 있지만 그 거래의 상대방이 워렌 버핏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뛰어난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체급도 없어요. 네, 네. 근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등 떠밀려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책 제목을 그렇게 정했고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참에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우리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과 함께 이 책의 일부분이기도 한 또 지금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를 좀 짚어봤던 그런 시간이고요. 오늘 밤부터라고요? 네네, 오늘 저녁 8시에 한번 유튜브에서 이효석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겠죠? 네네. 네, 메밀꽃핀 무렵 아니고 우리 이효석 팀장님의 채널 이름이 이효석 아카데미. 이효석 아카데미. 네, 공부하자는 거니까. 네. 네. 자, 거기서 같이 오늘 저녁도 한번 시간 괜찮으신 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유가 좀 괜찮으신 분들은 책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더 좋겠고요. 자, 오늘 좀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